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길로 나서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때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수없이 주님의 사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계약을 새롭게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저를 받아주소서. 교황님의 호소를 마음에 품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웃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